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사실 지금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미니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청하시는 댓글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빠르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피더 체커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밀려있는 자동차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 해드리고 나서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다는 거.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재팬컵 2013 한전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팬컵 중에서 색상 조합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너무 화려해서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측면을 보시게 되면 아반떼, 썬더샷, 만타레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AR 샤시가 나온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모델은 전부 다 제 취향이라서 네, 전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커버들은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진한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의 오스포크, 대경휠. 타이어에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휠은 네로우 타입, 즉 쉽게 생각하면 폭이 좁은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된 차량이기에 간단하게 분해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칼이 밝은 네이비 계통이긴 한데 카울 자체는 어두운 네이비 컬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울 색상 조합 정말 이쁘지 않나요? 샤시는 메탈릭 느낌의 그레이 컬러입니다. 커버의 색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아트보다는 색상톤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전지 커버를 분리하고 모터 커버까지 분리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모터를 넣어줬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터를 또 넣어놨네요. 그런데 모터를 살펴보니까 기본 모터는 아니네요. 아 같은 해에 나온 재팬컵 2013 모터입니다. 이렇게 재팬컵은 같은 해에 모터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별도로 구매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은근 깔맞춤을 좋아합니다. 변태인가? 모터를 장착하실 땐 바로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사륜 구동축 안쪽으로 모터에 기어를 넣으셔야 해요. 비스듬히. 자꾸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귤이 먹고 싶네요. 저만 그런가? 타이어는 보시게 되면 약간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인데 배럴 타이어 또는 아치형 타이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요청하시는 자동차 라인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소개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